세동체군 순회왈 묘약단의 원체병이요 행제불보 명궁이니라. 생사사생군마곤하고 해인인해 여휴진하라. 천지자연 개유보하니 언제 아손 근제신을 파락하게 개우락하고 금의 포의 경환착이라. 호감이 필상부귀요 빈감이 필창청막이라. 후인미 필상청수요 주인미 필천구하기라. 권군범사 마원천하라. 천의 어인의 무후박이라. 감탄인심 독사사라. 수지천안 천녀거우 건연망취 동인물터니 금일환귀에 북사가라. 무의천재 당팔설이요 당내 천지의 수퇴사람 약장교율 위생계면 읍사축에 몰악하라. 무약하의 경상수요 유전난내 자손현이니라. 일일청하니면 일일선이니라. 이 제동제군이라는 것은 이제 도가 사상의 인물이라고 하는데, 원래 도가에서 주장하는 것이 무를 주장하지 없을 무자. 그래서 이름도 종적도 잘 나타내지 않고 다만 이런 문구로 수양을 했더라는 그렇게 남기 때문에 거의 자세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동제군이라는 분이 수훈 가르침을 베풀어서 드리워서 말하기를 묘약도 난의 원체병이요 아무리 신묘한 약이라 하더라도 여기 의자가 명사일 때는 의사인데요 동사일 때는 의원질하다 치료하다 그런 뜻이에요. 아무리 신묘한 약도 원체병 원은 원한이죠 원한의 사무친 이 채자는 빛이자니까 원한으로 빛을 진 원한의 사무친 병은 고치기가 어렵고 횡재 불부 명궁이라. 횡재, 우리 횡재했다 그러지요. 횡재라는 게 뭡니까, 사실은? 원래 횡이라는 말은 종과 횡을 생각해야 돼요. 종은 내 앞으로 이렇게 내 하는 대로 따라오는 것이 종이고, 횡자는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앞에 갑자기 내 길을 가로막으면서 옆으로 턱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나타나는 게 재수 없는 놈이 아니라 이건 재물이 나타났으니까 이게 횡재입니다. 횡재수가 있다. 그 말은 바로 뭡니까? 내가 뜻하지 않게, 내 노력하지 않은 것이 재물로 돌아온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횡재입니다. 횡재는 불부 명궁이라. 횡재는 명궁인. 그 사람의 운명이 궁한 사람을 부유하게 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로또 당첨이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유하게 살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횡재수입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다 로또 꿈을 꾸고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횡재이기 때문에 당첨이 돼도 그 사람이 명이 짧고 자기가 정말 부유하게 살 팔자가 아니면 그거는 오히려 그 사람의 집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횡재입니다. 생사, 사생, 군마곤하고 생사, 일을 여기 생자는 만들 생자입니다. 일을 만들면 일이 생기는 것을 그대여 원망하지 말고 해인인의 여 휴진하라. 해자는 해칠해자죠. 인자는 다른 사람 인자입니다. 남. 남을 해치면 다른 사람이 자신 해치는 것을 그대여 휴진. 진자는 이게 막 욕하고 막 성내고 하는 겁니다. 성내는 것을 그치도록 해라. 자기가 남 못살게 굴었으면 남이 자기를 못살게 구는 것을 자기는 치돌대지 말아라 이거죠. 자기가 그러니까 그러려면 남을 못살게 하지 말아야 되겠지 우선. 천지 자연 개 유보하니 천지 자연이 다 갚아주는 것이 있어요. 보상하는 것이 있으니 원제 아손 근제신을 멀리는 아이나 손자, 아이는 자식이겠죠? 손은 손자고 멀리는 자식대에 아니면 더 멀리는 손자대에까지 가서 그 갚아주는 것이 있고 가까이는 자기 당대에 갚음이 있을 것이다.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선한 것도 이자가 있고 악한 것도 이자가 있습니다. 내가 남한테 선한 것을 베풀면 그 선한 것이 돌아오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 자식한테 오거나 내 손자한테 오거나 아니면 내 몸한테 내 몸으로 오거나 또 반대로 내가 남한테 나쁜 짓을 해도 똑같지요. 그 이자가 붙어서 옵니다. 그냥 오지 않고 절대로 이자 붙어서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그렇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락하게 개우락하고 꽃이 떨어졌다 꽃이 지고 개우락 피었다간 또 지고 세상이 돌고 돌고 도는 것을 나타내죠. 금의 포의 경환착이라. 금자는 비단 옷입니다. 이거는 그 벼슬길에 나서서 잘 나가던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잘 나갈 때는 옛날에 비단 옷을 그냥 아무나 못 입잖아요. 다 벼슬살이 하는 사람들만 비단 옷을 입었었어요. 그러니까 벼슬길에 잘 나가서 비단 옷을 입던 사람도 포위, 포위라는 건 배옷이니까 이게 이제 벼슬 그만두고 쫓겨나서 이제 그런 일반 백성들이 입는 옷이지요. 그러니까 귀한 옷을 입다가 또 그런 험한 옷을 입고 경환착, 또다시 그걸 바꿔서 입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화락, 화계, 겨울학은 자연물상을 말한 거고 금의 포의 경환착은 이야기라는 말은 사람들의 인사를 가지고 말한 거죠. 호가 미필 상복이요. 호탕한 집안도 호골스러운 집안도 반드시 항상 부자가 되고 귀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부는 경제적인 부유고 귀는 지위상으로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잘 나가고 잘 입고 잘 먹지 못하고 빈가 미필 장정막이라 가난한 집안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오래도록 정막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구망에도 볕들 날이 있다 그 말이에요. 부인 미필 상청소요. 부자는 도울 부자지요. 사람을 도와준다고 해도 내가 남을 도와준다고 해도 반드시 청소 이 푸를 청자 소자는 하늘 소자입니다. 푸른 하늘로 상자는 올라갈 상자예요. 일상자가 아니라 내가 남을 한만 잘 도와준다 해도 그 사람이 저 푸른 하늘로 올라갈 수는 없고 이건 뭡니까? 내가 아무리 도와줘도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이 갈 수 있는 만큼밖에는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추인의 미필 전구하기라. 이 추자는 밀추자입니다. 남을 밀어붙인다. 떠밀을 때 전구학 저 구렁텅이에 빠뜨릴 수는 없어요. 내가 한번 그 사람 못 뛰게 군다고 한번 밀어붙인다 해도 반드시 그 사람을 그런 구렁텅이에 빠뜨릴 수는 없더라 이거죠. 다 거기에는 명이 들어있더라 그 말이죠. 권군 범사 마권 천하다 권컨대 권하건대 그런 말이죠. 권컨대 그대여 범사를 묻 일들을 막 원천하라. 하늘을 원망하지 말아라. 이거 다 남 탓으로 돌리지 말고 내 탓입니다. 천의 여인의 무후박입니다. 하늘의 뜻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후하거나 박한 것이 없더라. 누구는 이뻐해주고 누구는 미워하지 않더라 이거죠. 다만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한테 아무래도 인지상정으로 그 사람한테 좀 뭐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지 이게 절대로 하늘이 의도적으로 너를 미워해서 너를 못살게 굴고 너를 예뻐해서 너를 잘살게 하는 것은 아니더라 이거죠. 감탄 인심 독사사라 감이 감자는 견딜감 감내할감 그런 뜻이지만 여기서는 거기 이제 그 탄자가 탄식탄자라서 탄식할만하구나 그런 뜻입니다. 인심 독사사라 사람의 마음이 사람 마음이 독한 것이 뱀과 같음을 감탄한다. 그렇게 사람들이 마음이 아주 모질더라 이거죠. 수디 천안 전여거오 누가 하늘의 눈이 그 수레바퀴 돌듯이 음지가 양지가 되고 양지가 음지가 되고 이 사람 볼 때 그 눈 가지고 또 저 사람도 보고 이렇게 저렇게 다 보는 것이지 어찌 남욕한다고 꼭 그 사람 편만 들어서 보겠냐 그 말이죠. 건연 망취 독립물터니 건연은 작년입니다. 취니엔 중국어로 해서요. 작년에 함부로 독립물 동쪽 그 이웃집의 물건을 취했더니 설사 이게 작년에 이웃집 걸 슬쩍 이때 했다 해도 금일 환기 북사가라 아무리 귀한 것을 집에다 갖다 놓는다 해도 그게 자기 거 아니더라 이거죠. 오늘날 한 도리어 도리어 북쪽 집으로 돌아가더라. 이게 그렇지요. 이 옆집에서 뭘 받아넣어서 자기가 쓸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자기 게 아니고 옆집으로 가더라. 무의 전제는 탕팔설이 의롭지 못하고서 얻어지는 돈이나 재물은 탕팔설 펄펄 끓는 그 물에다가 눈을 이렇게 뿌리는 거와 마찬가지더라. 합시간에 다 사라져버린다 그 말이죠. 당내 전지 수퇴사라 당내라는 것은 그 우연히 굴러들어온 거라고 합니다. 어쩌다 그냥 생각지 않은 것이 그냥 행제스로 다 들어온 그런 땅은 우연히 얻어진 그런 땅은 수퇴사 물이 모래를 거기다 밀어붙여가지고 그 땅을 못쓰게 만들더라 이거죠. 낙장 교휼 위생계면 만약 이 장자는 가질장자입니다. 만약 교휼, 교는 교활할 교자고 휼자는 속일 휼자지요. 교활하게 속이는 그런 재주를 가지고 생계를 끌어나간다면 즉 남을 속이는 것으로 일삼으면서 살아간다면 흡사 조개 모락하라. 그것은 흡사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꽃과 같더라 이거죠. 그렇게 인생이 덧없이 그렇게 흘러가더라 이거죠. 무야가의 경상수요 이 무자는 전체를 부정합니다. 가의 할 때 의자도 고친다는 뜻이에요. 약으로 경은 공경대부입니다. 상은 재상입니다. 공경대부나 재상 지금 말하면 높은 장관들이죠. 그 사람들은 또 장관이 옛날에는 지금이야 자주 바쁘지만 옛날에 그 자리 가면은 오래 살고 싶지 않겠어요? 괜히 아무리 좋은 약이라 해도 그 경상들의 목숨을 고칠 수는 없더라 이거죠. 연장할 수는 없더라 이거죠. 유전 난매 자손 현이라 돈이 한만 있다 해도 자손들의 현명함을 살 수는 없더라. 어디에 있을까요? 돈이 있다 해서 자손들이 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현명한 자식이 되게끔 가르쳐야 되지요. 그래서 아까 읽다가 딱 이상해졌잖아요. 이게 명심보험이 그래서 좀 재미가 없어요. 일일 청하님은 갑자기 똑 19절 나오다가 뚝 끊어졌어요. 그죠? 여기 무약가의 이것도 위에 문구하고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좀 읽기가 그래요. 일일 청하님은 일일성이라 하루 동안이라도 청. 청은 청빈의 의미입니다. 맑을 청자 가난할 빈자입니다. 그 가난하다는 것은 욕심을, 욕망을 제어하는 겁니다. 눈독들이지 않는 거지요. 청. 그러다 보면 마음이 한가롭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하룻날이라도 청한 해지면 일일성이라 그날 하루는 신선처럼 사는 것이 되더라 이거죠. 오늘은 이 구절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닿는 그런 구절을 19절이니까, 7원시니까 대련으로 쓰신다든지
아니면 써서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